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중심지 토리노. 시내 카스텔로 광장에 다양한 부스들이 들어서고 빅토리아 광장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토리노에서 한 주 동안 유럽 문화수도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럽 문화수도는 유럽연합에서 해마다 가입국의 도시 한 곳을 수도로 선정해서 문화행사를 펼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문화수도로 유력한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파리로도 불리며 고대 로마의 유적과 왕궁, 이집트 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예술 도시입니다. Quest'anno perché all'interno della settimana della cultura perché in questa settimana qua a Torino sono stati presenti tutti i ministri della cultura.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나리아 궁에선 유럽 28개국의 문화부 장관들이 참여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이탈리아가 압수했던 그리스 주화 문화재를 그리스 문화부 장관에게 반환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밤이 되면 토리노의 고풍스런 바로크식 건물들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리노의 밤을 밝히는 이 파란 조명은 유럽의 문화가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Perché è una bella serata, c'è tanta bella gente, quindi l'occasione era buona per vedere anche i musei. 축제 기간, 다양한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떼블루, 우리말로 푸른 밤 행사도 열렸는데요. È una buona occasione per insomma conoscere anche il nostro specialmente qui a Torino offre molto soprattutto grazie ai Savoia. 150년 전 이탈리아 통일의 심장부였던 토리노. 21세기의 토리노는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꿈꾸고 있습니다.